예,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예, 중장년층은 산책로, 공원 맨발 걷기, 장단점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요즘 도심 공원이나 산책로 시발점마다 벗어놓은 신발이 많다.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어싱을 실천하는 사람이 벗어놓은 신발들이다. 맨발 걷기는 발의 뼈, 근육, 인대가 골고루 강화되고 발을 곳곳에 자극이 가해져서 전신의 감각과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고 중장년층 위주로 열풍이 불고 있다. 맨발 걷기는 또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조화, 심혈관 관계, 질환 예방, 만성 질환 예방, 스트레스 완화 등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발로 걸었을 때 그러나 맨발이 직접 땅에 닿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죠.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화나 트레킹화를 신고 걸으면 발의 관절이 받는 압력이 분산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몸무게의 부하가 고스란히 발에 전달돼 통증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중년층 이후에는 발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잘못 걷다가 발바닥 통증을 겪기 쉽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맨발 걷기,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주의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족저근막염, 종자골염증, 발바닥 질환에 주의. 맨발로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족저근막염을 꺼줄 수 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고 긴 막으로 발바닥의 탄력과 아치 모양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올 때 도움을 주는 등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래 걷거나 딱딱한 바닥을 자주 걸을 경우 발바닥에 과다한 압력이 가해져 족저근막염이 발생이 쉽다. 특히 평지가 아닌 경사로나 지면이 고르지 않은 산책로에서는 발의 하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높아진다. 맞아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발바닥을 쭉 폈을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족저근막염 환자 수는 28만 71명, 이 중 40대에서 60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목동 힘찬병원 정형외과 서동교 원장은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하면 발가락 운동이 제한되어 발가락 움직이는 근육이 맨발로 걸을 때보다 덜 발달한다라며 맨발로 걸으면 발의 근육이 튼튼하게 발달하지만 밑바닥을 다칠 염려가 있어 잘 보고 살펴서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게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종자 골염을 의심할 수 있다. 발을 디딜 때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바로 종자골인데 맨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거나 지속적인 그런 그 자극을 주었을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 참 알아두면 좋을 지식이네요. 외부 맨발 걷기 후에는 즉시 외부 자극에 대한 통감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 맨발 걷기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는 조그만 염증 생기면 바로 그냥 크게 번지죠. 염증에 대해서. 당뇨 환자의 약 15%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맨발로 걷다가 못이나 유리 쪽을 밟아도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물질을 밟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부종 등 폐혈증이 발생한 뒤에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잘 발가락을 갖다 짜주는 수술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나의 건강 코멘트는 족저근막염을 내가 한번 앓은 적이 있어서 귀촌해서 밭에서 나온 돌들을 사면 돌담을 한 2m 높이로 손수 쌓다 보니 무거운 돌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생겼어요. 여기 귀촌해 가지고. 그러나 꾸준한 근육 강화 운동을 과 무거운 돌을 들기에 피하니까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별다른 치료 없이 그 족저근막을 갖다 강화시키는 운동을 가르쳐줘요. 그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아래로 낮으면서 이렇게 섰다 하는 그것을 한 50번씩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탱스 무릎 관절에도 좋고 족저근막염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 무거운 또 체중을 좀 줄인 것도 좋고 무거운 돌을 더 이상 안 들고
모은 걸 들지 않으니까 그 족저근막염이 다시 정상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실내에서도 발바닥에 충격을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실내에서도 그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슬리퍼 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발 건강에 여러 가지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을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 중장년 측의 산책로 공원 맨발 걷기 장단점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